영등포구 배드민턴 연합회가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26회 영등포구청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일 마곡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12개 클럽 600여 명이 모여 활기차게 선수 입장을 하며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선수들은 선수 선서를 하며 정정당당하게 서로의 실력을 겨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축사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도 배드민턴 체육관이 건립되는 만큼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 경기가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만큼 이제는 마곡 경기장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우리 영등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이 영등포 구민들이 즐겨하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